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태평 TV 태극기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주일간의 매우 짧은 고국 방문 일정을 마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귀한 일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캐나다로 가시는 우리 김홍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은 매우 의미 있을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태극기 인터뷰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 분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한국 밖의 일 특히 미국과 이 캐나다라든가 이런 그 우리의 혈맹국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인지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네. 알아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혈맹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어떠한 행보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불안감 혹은 불확실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1년여 사이에 상당히 그 불안에 지금 빠져 있고 심지어 공포감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네.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uncertainty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죄송합니다.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혈맹국 미국의 행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마일스톤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 목사님께서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략을 어떻게 지금 그 구상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누가 누구인지 거기에 키 플레이어가 누군지 좀 말씀해 네. 주시고 네. 그들의 어떤 그 특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에서 키맨들 네. 누가 있습니까? 네.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군사 옵션, 뭐 그다음 외교 옵션 여기에 대해서 제일 그 중요한 이 키 맨이 셋이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있고 또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고 또 NSC 맥마스터 장군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결정 그리고 향후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NSC는 이제 국가안보위원회 그 정도죠? 네,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예, 예. 네. 지금 맥마스터 이분 상당히 신중하지만 또 매우 실리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상 지금 매파입니다. 근데 신중하면서 매파, 신중하면서 강경파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 신중하지만 군사 옵션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한 경우에 지금 군사 옵션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소위 블러디 노즈 작전, 뭐 코피 흘리기 작전 이런 것들이 뭐 맥마스터에게서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용어를 뭐 영국 기자가 썼다고 하지만은 개념 자체는 역시 그 맥마스터나 네,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매파가 이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군사 옵션을 이제 지금 곧 써야 한다고 그렇게 트럼프 주장한. 대통령의 국가 안보에 대한 자문을 해준 역할이죠, 그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매파시고. 네, 나머지 두 분이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스 국무장관 이 두 분은 외교 옵션을 그동안에 주창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자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네. 특히 두 분 중에 누가 더 좀 그 온건파입니까? 틸러슨이죠. 틸러슨. 네. 그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죠? 그분 사업가였고. 아. 네. 그분은 몇 번 그 구설수에 오르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박도 받고. 거의 뭐 경질 위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경질. 아직은 잘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경질 되려면 빨리 되면 좋겠어요. 좀 이게 팀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강원이 다 필요하겠지만은 일의 일입니다. 그럼 네. 중간에 있는 그 매티스 장관, 우리 네. 저 매드독 미친 개라는 표현은 그분은 네. 어떤 입장이고 어떤 성향이십니까? 매드독 이분은 아주 그 뭐 수도원 수도사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은둔 자족한 분이시고 은둔 자족하면서도. 한번 뭔가 결정을 하면 피를 보는 분입니다. 네. 무서운 분이군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함부로 안 움직이지만 네. 움직였다 하면 끝을 보는 분. 아주 뭐, 네. 네. 아주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 어떤 한 그 이
탈레반에게 이제 이 도움을 주고 있는 한 그 이 부락의 이 지도자들을 모아서 진짜 아주 얼음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매티스가 그 매드독이라고 미칠개라고 하는 그 소문이 그런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신중하지만 작전을 개시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한 번 갔다 하면 끝장을 봅니다. No mercy. 네. 자비를 베풀지 않는 네. 아주 끝을 보는 네. 그런 군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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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면에서 미국적이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오래오래 참고 네. 참다가 한 번 치면 무섭게 칩니다. 오히려 우유부단하거나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닌 네. 정확하게 해야 할 바를 해내는 네. 진짜 군인.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세 분의 역학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교 옵션을 주장하는 이 틸러슨, 그다음에 또 매티스 이 두 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그 제안을 했고요. 맥마스터 같은 분은 최근에 들어서 특별히 군사 옵션을 쓸 때가 매우 임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강원 양면이 다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북핵 위기가 점점 더 위기 국면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인내심의 한계를 지금 치닫고 있죠. 더 이상 네.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맥마스터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그러면은 네. 자, 이 중요한 참모진 세 분 가장 강경파인 국가안보보좌관인 맥마스터라는 분과 네. 군인 출신이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온건파인 그 틸러슨 국무장관, 네. 사업가 출신이죠. 네. 또 에너지 쪽을 네. 하신 분이시고 가운데에서 그걸 이제 그 경청하면서 실제 만약에 군사 옵션이 벌어지면 실제 실무 총괄을 지어야 할 국방장관 매티스는 원래는 강경파지만 신중을 기하는 강경파.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신중론 쪽이 이제 그 두 분이고 네. 틸러슨과 우리 매드독 매티스 장관. 네. 그 다음에 빨리 끝내고. 이걸 끝장을 봐야 한다는 강경론자가 이제 네. 그 맥마스터 한 분인데 네. 2대 1의 지금 구도 아닙니까? 네. 어느 쪽이 그래도 숫자상으로는 이제 2대 1이지만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우세하거나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의 귀를 더 기울이시는지요? 12월 초에 CIA에서 보고하기를 3개월이 그 아주 리미트다. 아주 그 저 북핵 저쪽에서 완성하는 12월 초 기준에서 네, 그러니까 3월 초까지인데요. 네. 북핵을 완성하는 시간이 그렇죠. 3개월이면 이제 리미트에 네. 왔다, 네. 한계에 왔다. 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1월 초에 예, 혹은 2월 금년 초에 북폭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네. 네. 그 예, 그런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 정보가 뭐 좀 바뀔 수가 있겠죠. 네네. 네, 상황이 또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그 국장이 아직 CIA 국장이죠. 그렇죠. 마이 폼페이오. 네, 네. 현 국장입니다. 네네. 몇 개월이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네. 그 점점 뭐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죠. 미국은 북폭을 원치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국제적인 관계에서 볼 때 북한이 이 생화무기나 핵무기를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에 뭐 다른 어떤 제3국에 비밀리에 혹은 판매해버리게 되면 이란 같은 데는 이건 저 완전히 이 테러단체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인류의 대재앙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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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약 잘못했다가는 핵전쟁이 중동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스라엘은 죽기 살기로 한 그런 겁니다.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불씨가 김정은의 핵장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핵장난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의 그건 이익 정도가 아니라 네. 미국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네. 필히 결단하고 네. 실행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아마 매티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저 그 맥마스터 네. 맥마스터 국가보좌관이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거죠? 그럼요. 네. 그뿐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상원 의원 린지 그레임 의원 같은 린지 그레임 네. 우리 유진유 회장님하고 친하시죠? 네, 그러시죠. 네, 해군 장교로 복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군인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죠. 네. 지난번에 그 이제 예산 통과할 때 다 공화당원들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가지고는 우리 국방 예산 충분하지 않다. 모자란다. 오, 더 예. 써야 된다. 네. 아. 이분이 지금 아주 크린 저 트럼프 행정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분이 지난 벌써 한 몇 주 전에 전쟁 북폭이 있을 확률이 한 30%인데 앞으로 뭐 핵미사일 또 수사되거나 또 핵실험 6차 핵실험 했다 하면 거의 배 이상으로 60% 70%로 네, 70%로 이게 전쟁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제가 네. 그 트럼프 입장에서 네. 미국 입장에서 네. 군사 외교학적 그냥 객관성 띈 입장에서 한번 네. 제가 한번 몇 개 한번 짚어볼게요. 네.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만 코멘트 한번 주십시오. 예. 제 의견이 어떨지 한번 좀 뭐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1년 동안 한반도 주변에 적지 않은 규모의 군사력을 집중시켜 놨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들리는 말을 정리하면은 미 군사력 전 세계에 그 포진되어 있는 미 군사력의 절반이나 절반 이상까지 와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 의미거든요. 그걸 동시에 또 경제적으로 계산해버리면 그 군대가 장비와 관련된 인력과 또 지원해준 지원 그 팀까지 다 그 감안할 경우에 네.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죠? 네. 뭐 들리는 말 들으면 항공모 한번 시동 한번 붕키는데 2,000억이 들어간대요. 그게 네. 이제 뭐 일반 차량 시동으로는 다르다는 뜻이죠. 네. 그걸 한번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네. 바다 밑에서 바다 위에서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제 동시에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동 한번 건다는 것은 이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고 출동 준비하고 나갈 때는 그 모함 한 대가 항공모함 한 대가 몇천 억의 비용이 들어간다. 예. 그런 그 전략 자산이 네. 1년 동안 지금 한반도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네. 그것뿐입니까? 네. 미국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의 그 혈맹국들 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등등등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비밀부대까지 국내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나갔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바에 하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해버리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 입지도 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첫 번째 그렇죠. 네. 미국 국내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을 놓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민주당 쪽 네. 오바마 힐러리 그쪽이죠. 그쪽에서 아마 무슨 때 덤벼들 덤벼들어가지고 아마 물어뜯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네. 어떤 음해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흐지부지 끝내버리면 미국의 국익을 손상했다가 아마 오히려 더 덤벼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 두 번째 들고요. 네. 세 번째는 국제 정치상에서의 질서가 깨질 것 같아요. 미국은 전 세계 존경을 받는 어떤 그 큰 형님 역할 내지는 든든한 형제 역할을 하는 경찰국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나라인데 인류의 적인 위협인 김정은과 그 핵장난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 미국의 어떤 도덕성과 네. 책임감을 다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미국의 어떤 국익과 미래의 어떤 리더십을 위해서도 분명히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북폭을 하거나 김정은 제거하지 않거나 심지어 대한민국 당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 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전도 못 챙긴다. 그것까지 제 생각인데요. 네. 얘기하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북핵 위기가 절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담이 아닙니다. 네. 네. 또 미국은 이렇게 그 협박을 당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유진유 회장도 잘 말씀하셨지만 김정은이가 이게 진짜 그 화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식으로 지금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남한을 인질로 삼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저거 한번 그 저 미국에서 공격하면 예. 3시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30분이면 초토화시켜버린답니다. 예. 네. 김정은이가 우리 믿고 지금 저 저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네, 그 한미 동맹만 튼튼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나라의 생존뿐 아니라 번영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 때하고는 전쟁 기술과 무기체계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상 그 당시에는 활 쏘는 시대라고 표현하면 예. 정말 지금은 우주선 타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그 초첨단 무기체계가 네. 김정은이의 1초 1초를 다 감시하고
레이저로 다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서울 정도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정말 동원해야 되는 쥐꼬리고, 예. 아까 30분 말씀하셨는데 어떤 군사 전문가 실제로 15분이면 끝난다, 게임이.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15분이든 30분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 측은 총 한 방 못 쏘고 게임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북한은 아시겠지만 이제 명령 체계가 최전방에 있는 그 뭐 소대장급이 그 자기 병사들한테 총이든 포든 쏘라고 명령을 못 내립니다. 네.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가 쏴라는 명령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체인 오브 커맨드 명령 체계를 1선, 2선, 3선, 4선 내려와서 네. 최전방까지 와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이 네. 그 절차가 15분 30분이 아니라 그 이상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은 네. 총이나 포탄 네. 한 방도 못 쏘고 그러기 전에 벌써 괴멸된다는 것이 네. 군사적 지금 분석이거든요. 예.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주간 조선인지 월간 조선인지 거기에 우리 나라에 저명한 그 이춘근 박사 글을 기고한 걸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 코피 흘리기 작전 아. 이런 거는 미국의 전쟁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예. 미국은 마치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전력을 다 기울이는 것처럼 맞습니다. 북한을 때리면 예, 예. 이건 뭐 아주 전력을 다해서 때려버린다.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네. 그런 아주 그냥 미국의 단호한 네. 그런 그 맛을 이 북한이 보게 될 것이고 저는 김정은이 함부로 생무기 상상도 쓸 상상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잘못 했다간 이건 뭐 완전히 북한 전역이 쑥대밭이 되는데 그 미친놈 아니고요 뭐 반 미친놈이니까 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미쳤어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나는 것을 너무 염려하고 예 너무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간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드린 화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왜? 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네. 지금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물은 불안해하지 마시오. 왜? 미국의 입장과 네. 미국의 힘은 북폭이라든가 북에 대한 제거 작업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거에 필요한 힘은 압도적 힘이고 네.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할 정도로 신중을 기하고 어느 순간 나설 때에는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해놓고 시작한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두려워할 이유도 불확실성에 우리가 어떤 불안할 이유도 없는 거네요. 맞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죠? 아주 이번이 진짜 암 제거하는 암 제거. 아주 저기 좋네요. 북한의 그저 김정은이 예, 그 일당 예. 예. 그거 어떤 면에서는 남한의 종북 좌파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네. 그 북폭과 함께 우리는 이 남한의 종북 좌파들을 완전히 그냥 그 때려 부셔야 됩니다. 아, 조만간 댓글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는 어떻게 제거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한번 그분 질문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폭이나 김정은 참수작전, 제거작전 한다고 치면은 네. 북을 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네. 그와 동시에 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이런 얘기가 요 근래에 돌고 있습니다. 북 죽이는 것보다 남한 죽이기로 미국이 바뀐 것 같다. 아, 북 죽이기보다 네, 네. 남쪽을 죽이기로. 하도 문재인 죽이기. 문재인 김정은이가 짝짝꿍거리고 또 여기 좀 종북 좌파들 영향 때문에 이 여론이 자꾸만 그렇게 네. 가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북쪽 손 대기 전에 이 종북 좌파부터 손을 대야 되겠다. 네, 네, 네. 그래서 경제 제재로 한국에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GM도 군산 GM도 지금 그런 하나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아마 이 남한의 종북 좌파 제거하는 일에도 무언가 네. 네, 우리에게 그 이 플러스가 되는 네, 그런 그 문재인이하고 네. 임종석이 집단은 자신들의 그 목숨이 얼마 안 남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서두릅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그 현 체제, 불법 체제를 갖다가 묶어놓는 거 당연히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네. 동시에 왜 그 작년 가을쯤인가요? 우리 저 CIA의 그 희한한 조직이 생겼죠. KMC, 코리아 미션 센터, 네. 한국 특수 업무 센터가 생겼는데 네.
CIA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정 국가만 전담하는 조직적인 게. 더군다나 거기에 책임자로 뽑히신 앤드류 킴. 네. 한국 성함이 아마 김성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은 CIA 서열상 서열한 4위권 내에 들어간다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혹은 한반도에 대해서 아마 최소한 6개월 이상 지금 어떤 모종의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네. 알아서도 안 되지만 네. CIA 업무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미국의 국익을 군사가 나서기도 전에 네. 상황 끝내버리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대를 걸건데 겉으로는 군사 작전을 펼치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보이지 않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CIA의 김정은 제거 또 문재인 축출에 대한 작업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목사님 보시는 견해는 어떠십니까? 미국이 내심 원하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은밀하게 그런 문제들을 진행할까?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바지. 지금 그 이 김정은이하고 이 저 우리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이 주사파 빨갱이들하고 이 짝짝꿍 벌려가지고서 지금 저일 여러 가지 문제 만드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펜스 부통령도 평창에 왔다가 바로 그냥 찬물 끼얹고 가버렸죠. 그러면 그러면 네. 평창 올림픽 그 다음에는 즉시 한미 군사 연합 군사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또 미루게 하려고 김정은이 제가 저 위에서 또 이제 뭐 정상회담 하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렇죠. 연기시키고 축소시 이런 동안에 뭘 하는가 핵무기 개발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네네. 왜 이거를 우리나라의 그 정부가 이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 반역 정부 안에 맞죠. 이런 사람들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내 외환 아주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게 전향하지도 않은 이 빨갱이들 주사파 빨갱이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도록 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 같으면 상원 하원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요번에 그 김정은이가 문재인 뭐 평양 초청 뭐 이런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펜스 부통령이 평창을 다녀간 직후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 우리 김시환 목사님과 저도 이제 한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아마 방송을 했을 때 평창에서 테러 위협이 있다는 어떤 그런 경고를 한 바가 있는데 다행히 펜스 부통령께서는 스스로 움직이셔서 네. 대한민국 위험을 이제 예방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분명히 보였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와 문재인이 또 거기서 같이 움직이는 뭐 저 임종석이 그 패거리들은 네. 자신들의 목숨이 이제 정말 경각에 달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수를 둔 게 이제 김정은이의 직접 그 제1선에 나서는 건데 네. 아시겠지만 김정은이가 나서서 문재인이하고 어떤 회담을 했는데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못 내버리면 김정은의 위치도 이제 그때부터 아주 추락을 해버립니다. 네. 그 위험을 알고도 김정은이가 나섰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끝장 보겠다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만남은 한반도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거나 실행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 아마겟돈이 돼야죠. 네.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일을 다 어떻게 우리나라 청와대 이 전향을 선언하지도 않은 이 주사파 빨갱이들이 20여 명이 득실거리도록 놔둡니까 이게?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서울을 평양으로 만든 거죠? 예. 자,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트럼프 대통령, 맥메스터, 또 우리 저 매티스, 틸러슨 그런 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알 정도면 다 안다 뜻이겠죠? 그럼요. 그렇다면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지막 결단의 시기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것이 오늘 요 순간일지 내일일지 또 한참 뒤일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멀리 떨어진 미래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칠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어떤 시점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북쪽에서 도발을 또 하거나 네, 그럴 때 이제 한 어떤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해 저는 한 4월에서 8월 사이에
뭔가 그 화끈한 그런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3, 4월 사이? 네. 그렇죠. 3월, 네. 4월에서 8월. 4월에서 사이. 8월 사이. 네. 네네네. 네. 왜냐하면은 전에는 3개월이라고 이렇게 폼페이우스 이 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CIA 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얼마 전에 MBC인가에서 얘기하면서 또 수개월이라고 조금 더 이렇게 유도리를 뒀어요. 네. 네. 그래서. 헷갈리기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냥 4월에서 8월 언제 그 그렇죠. 전에 3월 달에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트럼프만 알고 네.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나니까 그냥 뭐 트럼프 네. 대통령도 하나님께 그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주여 언제입니까? 네. 제가 언제 움직일까요? 네. 그 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아까 중요한 질문 중에 대한민국 내에는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북의 공산주의와 트럼프 군이 진격함으로는 제거되는 건 상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불안감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 방송을 네. 보시면서. 근데 이제 또 댓글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또 댓글이 지금 뜹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인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한번 그 마무리 대화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도 결론을 내주셨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필히 결단을 내려서 북과 남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 아주 싹쓸이 할 걸로 봅니다. 네. 동시에 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시진핑이도 꼼짝 못하게 발목 걸을 걸로 좀 믿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난 1년여간 겪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뭐랄까 이 고통스러운 순간, 네. 그건 아마 대한민국이 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 사랑의 매시간이 아닐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보를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만 어제는 제가 뉴스타운 TV에서 부탁을 또 드렸고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렸고 트럼프 대통령 또 백악관에 직접 이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네, 트럼프 제 동영상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 하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뭐 김홍기 목사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 한글로 써도 됩니까? 물론이죠. 아, 거기서 번역이 다 될까요? 70여세가 되신 그 목사님이 네네.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이메일을 저한테 먼저 부탁하시더라고요. 예, 예. 직접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영어도 모르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 그거 예. 보시고 그대로 하시고 번역할 필요도 없고 한글로 그냥 보내십시오. 한글로 보내면 대학관에 다 그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언어 전문가들이 다 또 번역해서 네. 보고서 올라가는 네. 거죠. 네네. 김 교수님 뭐 저보다 영어도 잘하시고 저도 영어 합니다만은 한글로 해서 보냅니다. 네네네. 네. 다 알아듣죠, 그분들. 그럼요. 다 번역해서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들어가셔서 한 15분밖에 안 됩니다. 14칸을 채우는데 제가 어디를 찾으면 됩니까? 그거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뭐 탐색창에. 탐색창에. 유튜브 하시고 유튜브 탐색창에 김홍기 목사 하시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 네. 이런 동영상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한꺼번에 많이 쓰지 마시고 네. 어떤 분은 지금 매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매일 수차례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까 70여세 나신 목사님이 그대로 하니까 아 목사님 됐습니다. 오. 예. 그리고 당장에 이메일 들어갔군요. 네. 백악관에서 받았다고 읽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기뻐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아주 민간 외교관으로 신나셨네. 네, 그분, 얼마나 그렇죠? 원주에 사시는 네네. 목사님이신데 예,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민간 외교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강경화 같은 사람 네, 강경화 아니라 강경화 그런 사람 빼고 네, 예, 예. 여러분들이 진짜 외교관이시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려면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우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 있습니다. 미디어 쪽에서는 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트럼프 대통령 움직이기 편지 쓰기를 다 해야겠네요. 우리. 그럼요. 저희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우리 홍보해가지고 네. 방법을 알려주고 전 국민적인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하면 백악관이 우리의 의견에 확실히 반응합니다. 네, 네. 저도 우리 평창 올림픽 그 이후로 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된 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예. 제가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더 말은 안 하겠지만 끝나자마자
다시 우리 해야 한다고 예, 군사훈련 재개하라고 네네. 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했는데 미 합참에서 얼마 전에 우리 4월 초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 혼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면 얼마나 미국에서도 꼭 좋겠어요. 네네네. 격려가 되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듣고 듣고 아 좋다 좋다 이거로는 그냥 나만 좋은 거니까 네, 이걸 아주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 그렇게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금 댓글 실시간 댓글 중에 좀 네. 음란한 내용의 글을 자꾸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얼굴이라는 그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지금 즉시 퇴장시키겠습니다. 네. 아, 우리 애국하기 위해 바쁜 상황 속에서 이따위 어떤 분탕질은 아주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얼굴 즉시 퇴장시킵니다. Goodbye. 네 얼굴 퇴장됐습니다. 저 바로 조치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우리 마지막 그 코멘트 이제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네. 목사님이 그 바라보는 네. 또 이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에 대한민국의 미래 가까운 미래도 좋고 좀 먼 미래도 좋습니다. 네. 둘 다도 좋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상 편지 쓰신다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좀 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들에게 주신 말씀. 네. 저는 뭐 한 그리스도인 목사로서 성경을 한 구절 인용하고 싶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 죄의 길에서 떠나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네. 그리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셔야 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행동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백악관에 이메일 보내는 것도 행동 중에 하나고요. 우리 김일선 교수님 지금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 추운데 평창 같은 데서 그냥 얼굴이 막 어는 그런 상황에서도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하면서도 그냥 뭐 정말 죽기 살기로 지금 나가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명동에서도 집회하시고 반중 집회하시고 반중 친미 집회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파이터 중에 파이터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희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붙들어 주시고 또 힘이 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에는 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함께 해야 하는 일이고 네, 그래서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아주 이 암덩어리 아주 그냥 제거하는 네, 아주 그런 그 이 기회로 삼아서 이번에 아주 우리 대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좀 정리해버리고 예, 저 김정은이 저놈도 완전히 그냥 아주 끝장내버리고 예, 그 레짐 체인지를 해버리고 할 수 있으면 북한 통일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나 네, 문재인 쫓겨나죠? 당연히 그래야죠. 하루 빨리 그만둘수록 한국에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청와대 주인 노릇을 하게 됐는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네. 저는 문재인 그때는 제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쓴 지금 않습니다. 문재인, 되죠, 네, 그렇죠. 문재인 예. 대통령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지난 12월 15일에 올렸는데 지금 40만이 넘어가서 네. 계속 50만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얘기는 문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담은 그릇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거기에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땅에 가져오는 일을 우리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공산 집단이고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중국의 중공에 정확하게는 팔아먹는 또 북괴에 팔아먹는 반역자 여적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빨갱이보다 더 나쁩니다. 네. 이 자기는 빨갱이라는 얘기를 듣고 공산주의란 말을 그 고용주 이사장님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뭐 고소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 주사파 빨갱이들을 20여 명이나 청와대에 집어넣은 이
빨갱이의 숙주 문제인 네. 훨씬 더 큰 문제고 나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대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저도 좀 한마디 좀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이렇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지금 인천공항에 와서 쭉 둘러보다 보니까 국민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복하게 웃으며 다닙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 위험이 오고 있고 심지어 공산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무관심 심지어 무지함 그거는 위기라고 봅니다. 망국의 위기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런 상태를 알고 있는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 신앙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그런 건 또 다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있고 어떤 애국심에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주변한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인데 5천만 국민 중에 10분의 1, 500만만 이걸 제대로 알아도 아마 대한민국 제대로 시켜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더 정확하게 100분의 1, 50만만 매일 이걸 떠들어대면요. 나머지 5천만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자, 우리 깨어있는 50만. 5천만 중에 10%가 500만이고 1%가 50만인데 대한민국의 1%가 됩시다, 우리.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1%가 돼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위기다 알려주고 국민들 깨워주고 해서 이 위기 상황을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지키는 진짜 주인으로서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오면서 오른쪽에 대형 우리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보면서 아직 태극기가 저게 있구나. 네. 우리 저거 뺏기면 안 된다. 이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네. 태극기가 우리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태극기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 대안입니다. 우리가 누린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우리 후손들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소위 기독교회가 네.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원의 300군사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인공기 태운다고 우리 한국에서 박해를 받아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저는 그 평창 올림픽 끝나고 이 인공기 태우는 일은 빨갱이 나라 안 되게 공산주의를 싫어한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걸 그렇죠. 막아요? 이 정부가 정신 나갔습니까? 정부도 아니죠. 괴뢰 집단입니다. 괴뢰 집단. 앞으로 계속 인공기 태우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주 그 애국 근성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아까 공항에 처음 만나자마자 그 얘기하시다가 태극기 말씀하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또 그걸 다시 또 지금 또 그냥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감추질 못하시고 이렇게 울컥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태극기를 보면서. 아유 목사님 참. 목사님 안아드려도 돼 한번? 예, 그럼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 아유 목사님. 아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추운데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목사님. 나가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고 네. 기쁩니다.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할만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이 참. 에이 여러분. 아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정치인도 아니고요. 뭐 국가의 공무원도 아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원래는 그냥 평상시에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던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분이시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열심히 살고 하나님 믿고 그냥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예.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을 때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예. 주저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예. 어떤 무기냐고요?
정의의 무기, 예. 진리의 무기, 예. 진실의 무기, 하나님이 뒤에서 딱 받쳐주시는 여호와 군대의 무기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마귀 새끼들이, 문재인이, 김정은이, 시진핑 같은 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입니다. 역사의 그건 뭐랄까요, 그냥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든든한 그 형제인, 친구인, 든든한 혈맹인 미국과 그 연합군들이 지금 딱 버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만 보고 있습니다. 니놈들 네. 말이야 어느 순간 니들 간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박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만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5천만 중에 500만도 아니고 50만. 아, 정한되면 0.1%, 5만. 아, 5만 못 모아요? 그냥 나와서 그냥 집회하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나서 주변을 일깨우는 대한민국 애국군대가 되자는 뜻입니다. 네. 5만도 못 모아요? 0.1%인데? 5천, 0.01%, 500, 0.0001%,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옛날 우리 저 일제시대 때는 그 33인의 소수의 국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 독립 아니겠습니까? 네. 건국 아니겠습니까? 네. 33명이 나라를 구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의인 33명 그 이상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는 밝습니다. 오히려 이 곰팡이 세균들,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들, 임종석 세력들 다 지금 빡빡 긁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소독약으로 그냥 싹 밀어버리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공산주의 공짜도 나타나지 않을 그럴 세상이 오리라고 분명히 믿고 그러한 우리가 정화작업을 한다고 봅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캐나다 들어가셔서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일깨워주는 메시지 계속 보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처럼 그냥 그 아주 명철하게 지혜를 주시는 분 정말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그리고 미국 정부한테 그 로비를, 민간 로비를 하시면서 네. 또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전략을 제시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 목사님 정말 귀하신 일 많이 하실 걸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은 지켜진다. 네. 우리 대한민국 만사목의 주관 머리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죠. 자, 네. 대한민국은 지켜진다. 지켜진다. 지켜졌다 할까요? 네. 대한민국은 이미 지켜졌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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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이제 일주일의 짧은 여정 마치시고 캐나다로 돌아가시는 인천공항에 제가 막 달려왔습니다. 네. 바쁘신데 그냥 붙잡고 목사님 얘기 좀 해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캐나다 가시는 그 여정에 아주 편안하게 건강하게 가시고 또 하나님 축복 가득하시길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까지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함께 나라 사랑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지켜집니다. 지켜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김홍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